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앞길을 가는 무조건 될 거니까 무조건 잘될 거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해요. 알았어? 근데 이 말이 꼭 이제 우리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꼭좀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그 마음들이 너무 이제 지금 약하고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뭐 떠드는 얘기, 괜히 뭐 여러분 상처 주는 얘기에 너무들 막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아, 난 바본가? 못하나? 아니, 할수 있어. 알았어? 그리고 원래 주변에서 원래 내가 저번에 진짜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 알았어? 진짜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 알겠죠? 진짜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부모님밖에 없고 친구도 글쎄요, 막 친구도 좀 그래. 알았어? 예. 하물며 친구도 아닌 애들이 무슨 칭찬을 해주겠니? 그냥 괜히 질투나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할때 그냥 옆에서 네가 뭘 해. 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나쁜 사람 많아, 원래.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너무 막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 또 뭐, 어디서 상담받고 이러는데도 뭐 그런 얘기 했다. 아이, 너무 휘둘리지 마. 알았어? 난 내가 할길 간다. 난 열심히 해서 결국에 해낸다. 이거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 선생님이 파스칼 수학학원이라는 데서 처음 시작을 했어, 수업을. 파스칼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야. 옛날에 파스칼 수학학원이 좀 많이 있었어. 거기서 내가 처음으로 하여튼 수업을 시작했어. 그때 그 대표분이 날 만나서 처음 내가 만난 거야. 그랬더니, 아, 뭐 내가 얘기하고 내가 또 막, 나는 미래 1타가 될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이고 이러니까, 아, 그래도 대단한 애구나. 이러면서 날 뽑아줬어. 그래서 나한테 말이야, 나 과외만 엄청 했지. 그 당시에 이게 분필 잡고 7분 수업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나 이게 쓸 줄도 몰랐던 사람인데 나한테 내가 너무 막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나를 믿고 나한테 단과를 바로 시켜준 거야. 그러면서 단과를 시켜주면서 나한테 20명을 모아준 거야. 처음에 갔더니 나는 칠판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20명이 처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자기소개시키고 막 하여튼 미쳤어요 내가 그때. 그러고 나는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내가 칠판도 쓸줄 몰라서 이랬어. 막 기억 막 이렇게 썼어. 막 그러고 썼다. 수업이 딱 끝나니까 15명이 그만두더라. 20명 중에서 15명이 그만뒀어. 바로 첫날 끝나고 5명이 남더라. 좀 마음이 아팠겠죠. 그때 딱 그만두자마자 아 근데 이제 뭐 학원에서도 대표도 뭐야 믿고 딱 시켜줬더니 뭐 어떻게 20명이 왔는데 첫날 15명이 환불해가? 진짜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실망스러운 시선. 그다음 나도 그때 아 내가 학원 강사로 성공할 사람이 아닌가? 나도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 되게 자신 있게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처음에 15명 그만두니까 아 내가 뭐지? 어쨌건 그 5명은 내가 잘 재밌게 같이 잘했어요. 열심히 한달 동안 하고 한달 후에 이제 5명 남았잖아.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 김 선생 이러면서 학원 강의 이번에 처음이지?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아니 강의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와서 단과를 그냥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기도 하고 하니 처음에 조금 대형 학원 같은데 뭐 이렇게 종합반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배우래. 돌아가는 걸좀 배우고 강의 경력을 좀 쌓고 그다음에 단과를 하라고. 그럼 좋을 거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한달 만에 잘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린 건 아니라 그만뒀어. 파스칼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간 학원이 어디냐면 페르마 학원이야. 네, 페르마. 들어보셨나요? 페르마. 제가 페르마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페르마 학원의 분당 페르마 학원 거길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내가 막 가르쳤어. 이제 가르치고 분당 페르마에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잘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엄청 잘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예. 그때부터 한달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절대 안 깨먹고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되게 잘해서 그 이제 뭐 여러분 이제 페르마 학원 다 다녀본 사람들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그런 거잖아. 반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 뭐 이렇게 단과 이런 게 아니잖아. 막 반에다가 넣어줘. 그래서 한 반에 그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에서 한반 구성이 다. 근데 진짜 내가 막 처음에 막 하니까 막 인기가 많아져서 한 반에 막 우리 반만 막 40명, 막 50명 이랬어, 진짜. 그래서 막 되게 잘했어, 거기서. 근데 잘하다가 거기서 한 6개월 했나? 네. 근데 어쨌건 내가 되게 어린 애인데 오자마자 막 이렇게 조금 이러니까 거기서 좀 질투가 되게 많았어. 그러더니 거기 좀 이렇게 몇몇 선생님들이 되게 좀날 싫어했어. 내가 좀 어린 애인데 내가 주책 없이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어리기도 하고 주책도 없었죠. 그 나한테 와서 선생님들이 얘기하거든. 김성원 선생님은 뭐가 되고 싶어? 이러면 내가 맨날 뭐라 했냐면 그때 진짜로 저는요 메가스터디에 꼭 들어가서 꼭 1타 강사가 될 겁니다. 맨날 이랬어 진짜. 근데 맨날 그러고 떠들고 다녔거든. 저는 꼭 저기 뭐야 온라인 강사가 돼서 내가 될 거예요. 막 이러면은 저기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 어떤 분위기냐면 거기 특히 내 이름도 기억하는데 온라인에서 말을 못해. 박땡 에? 하여튼 그 사람 에? 박 어쩌고 택? 어? 내이 사람들 진짜 내 하여튼 만나기만 해봐. 하여튼 그 사람이 맨날 나한테 뭐 이랬어. 아 그래 그럴 거야? 그럼 막 사람들 앞에서 김성훈 선생은요 스타 강사가 될 사람이에요. 와막 이랬어.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나 연대 갈 거야 그러면 이 새끼 연대 간대 와!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연대 간대 와! 연대 간대 짝이야!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계속 놀리는 거야 나만 보면. 막 맨날 놀려. 그럼 애들 앞에서도 놀리고 막 어? 아 여기 스타 강사 납셨다 막 이러고 막 비꼬고 맨날 그랬어. 처음에 놀리는지 몰랐는데 놀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계속 놀림을 당했어 거기서. 그러다가 나 또 그 얘기가 나왔지. 회식할 때인데 저는 술 담배 안 하거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 근데 회식할 때니까 다 다시 술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술 안 먹다 그러니까 또 막 뭐 싫어했겠죠. 안 먹고 콜라 먹고 뭐 그거는 계속 집어먹고 앉아서 있으니까 하여튼 싫었겠지. 그러다가 거기서 다들 만취했는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나한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거기 이제 부원장도 뭐 이틀한 사람이 나한테 막 취하더니 이제 내가 나보고 메가스터디 아는 사람이 있니?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메가스터디는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아는 사람이 있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제발 젊어서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제발 그렇게 허황된 소리 좀 하지 말래. 나보고 그렇게 떠들고 좀 다니지 말래. 그거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없고 그다음 강의 경력도 지금 몇 개월 이제 시작하는 애가 무슨 메가스터디 가서 내가 온라인 우리는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알았냐 하면서 나한테 막 엄청 뭐라 그랬어. 막 그러면서 다들 같이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딴 소리 좀 떠들지 말라고 그냥 우선은 줬는데 뭐 듣기 싫다는 여쭤 막 그랬어. 내가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고 좀 있다가 잘렸어. 왜 잘렸냐면 진짜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잘렸다는 표현보다는 거기 원장이 날 불러서 저기 김성훈 선생님 보니까 너무 튀니까 이제 이런 종합반에 있기보다는 단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아, 여기서 지금 이제 저 선생님이랑 같이 질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막 또 선생님만으로 애들이 옮기겠다고 막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데가 아니라 레벨별로 계속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가지고 반을 계속 바꾸거든. 근데 바뀐 애가 갑자기 다시 일로 간다 그래서 막 컴플레인 전화해서 바뀌고 진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제 여기 말고 그냥 나가서 딴 데 가서 그 저기 단과 같은 거 하라고 그냥. 그래서 잘렸어. 하여튼 그랬어.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메가스터디를 그러면 이제 지원했어. 근데 메가스터디 진짜 되게 운 좋게 됐어. 일단은 메가스터디 처음에 지원할 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강의 경력 5년 이상이만 지원할 수 있었다? 근데 나 그때 5년도 안 됐는데 그냥 일단 넣었어. 일단 넣고 거기다 내가 뭐라고 썼냐면 메일에다가 미래의 1타 강사가 될 강사입니다. 안 뽑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 내가 이제 밑에 담당자 메일에다가 내가 메일을 보냈어. 안 뽑으면 진짜 후회할 거라고 막.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나중에 합격되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 그런 메일이 얼마나 많았겠니. 그 당시 메가스터디가 대단할 때라서 메일과 그런 게 엄청 많았대. 그래서 다 읽어보지도 못했었대 그 당시. 근데 그날 심심해서 몇 개 이렇게 읽어보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읽어봤대. 봤더니 웃기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인사과 사람들이 앉아서 이게 되게 웃기는 놈인데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그러고 전화한 거래 그냥.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막 난리치니까 어쩌다 됐어. 메가 강사 됐어. 메가가 돼가지고 어쨌건 그 안에서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막 우여곡절 가우쳐서 하여튼 온라인 강사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어. 잘 봐. 그 아까 말한 그 학원에 있는 분들 나 보고 있겠죠?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 말처럼 뭐 백도 중요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으면 걔네들은 나 보지 않을까?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학원 강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있겠지 뭐.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사람들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 하고 있겠지 어디서?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겠지 그치? 보면서 무슨 마음 들까? 속상하겠죠? 속상한 마음도 들고 이 새끼 이게 진짜 됐어 이러겠죠? 야, 이 새끼 진짜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사 하고 있어. 와 뭐지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 들겠지?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운도 되게 좋았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됐잖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애들이 여러분이 뭐 나 서울대 갈 거야, 나 교대 갈 거야, 연고대 갈 거야, 뭐 있냐? 이대 갈 거야, 뭐 갈 거야? 막 플래너에 붙여놓고 막 할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괜히 비웃고 비꼬아. 그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와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근데 그거 나중에 자랑스럽게 해내야지. 그래서 부끄럽게 탁 만들어버리라고. 알겠어? 내가 만약에 그래 나도 막 갈 거야 떠들고 나도 뭐 대충 살았다 치자. 나도 지금 그냥 그러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치자. 그리고 지금쯤 돼서 그 사람들 다시 만났어.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 아 여기 막 그 저기 맞았어요. 제가 그때 철이 없었네요. 이러면서 역시 세상은 험악한 곳이고 그런데 내가 참 팔딱선이 없이 떠들고 다녔네요. 죄송합니다. 이럴래? 내가?
그러면서 그때 와서 젊은 애들이 와서 나 뭐 대단하게 될 거야 이럴 때, 야 나도 옛날에 그래 봤는데 너 제발 정신 차려 이러고 다닐래? 그건 아니지 않아? 그치? 여러분도 지금 막나 서울대 갈 거야 연대 갈 거야 고대 갈 거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말로만 떠들고 제대로 해서 못했어. 내년쯤 돼서 내후년쯤 돼서 대학 다니다가 뭐 어디서 러셀 다니는 애가 막뭐 붙이고 있으면 가서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자꾸 이렇게 허황된 소리 하면 나중에 쪽팔려진다 막 이럴 거야? 나중에 이게 되게 부끄러워진다 이 플래너가 막 뭐 이러고 있을래? 뭐 하는 짓이냐? 그치? 알겠어? 주변 얘기 듣지 말고 자꾸 막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 다눈귀 닫고 딱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결과를 딱 보여주면 돼. 알겠죠?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해. 알았어? 이런 데가 어딨어. 열심히. 그래서 딱 멋있게 여러분 결국에 딱 합격해서 내년 이맘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치? 딱 붙어서.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그 합격증 받는 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그 손뼈는 딱 갖다가 인터넷 딱 띄워놓고 탁탁탁 놓고 그쵸? 예. 네. 막 감동적이지 않아요? 막 눈물 나지 않아? 그치? 막그 붙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치? 행복해서 막 그냥 창문 열고 밖에다 소리 지르고 막 해도 안 쪽팔려. 그렇게 하자고. 알았어?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말로만 떠들어도 되지 않아, 이건. 이거 진짜 말로만 떠든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학은. 이거는 가고 싶다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정말 그 가고 싶다 하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막 열심히 달려야 돼. 알았어? 알겠죠? 네? 파이팅. 열심히 합시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사랑해요, 여러분.